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밖에서 보여주고, 밖에서 일하는 현상은 내면의 현상이고, 이 두 개를 동시에 꿰뚫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도 관찰해야 돼요. 이게 습관화가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허투루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예리해져, 예지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동시에 세상과 내 마음을 연동으로 하나를 보잖아. 그러면 삶이 문제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수월하면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조언으로, 또 강의로, 충고로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자기만 못해요. 세상과 더불어가는 깨달음이고, 사랑으로 충전하면서 하는 깨달음이에요. 관찰해주고, 그리고 참회하는 거야. 얘한테 알아차리지 못하고 얘가 부당한 걸 요구했거나 가해를 하고. 각자 자기는 자기의 에고를 갖다가 교육하고 알려주고 관찰하고 사랑주는 의식을 써야 되거든. 사실은 조금만 훈련을 하면 중독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신경 써야 될 때는 쓰는 것이고,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안 쓰는 것이고, 필요 없이 막 거기에 집착하고 막 거기에 막 매달리면 집착인 것이고,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에서도 안 쓰면 그건 버리는 거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 무시당한다, 열등이와, 그러니까 너의 열등, 돈 없으면 인정 못 받은 열등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열등, 그 아픔을 느껴주고 인정이 돼야지. 근데 이제 도인이 완전히 돈에서부터 해방되는 거는 마음으로 공간념 청산이 다 돼서 그걸 알 때야. 필요한 돈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딱 정확하게 온다. 내 돈이 아닌 건 나간다. 그걸 알게 돼. 완전히 마음을 알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져. 연애를 하나하나만 괴롭다는 걸 깨달으면 돼. 나 같은 경우는 받아줘. 근데 해는 엄마니까 공식적으로 연애는 그러지 못하잖아. 제일 좋은 자세가 난 무릎이래. 만나서는 그 사람한테 완전 집중해주고 잘해주고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잊어버려라. 결혼제도라는 거가 헤라엄마 좀 다른 입장에 속삭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결혼제도란 에고가 이런 사람한테 필요해요. 너무 통제받지 못해서, 에고는 적절한 통제가 참 필요하거든. 나한테 와서 헤라엄마 제자를 하는 아기들은 누가 자기를 통제해주길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너무나 자기 혼자 책임지고 살았고, 너무 두렵고 아픈데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 근데 나이가 50, 60 먹어서 누가 나를 혼내켜줄게요. 누가 나 이래라 저래라 해줄 거야. 그게 너무 필요해. 사랑받고 싶은 아기. 통제도 사랑으로 느껴. 그렇잖아. 그러니까 헤라엄마한테 와서 헤라엄마 너 왜 그렇게 해서 잘못했지? 하면 예 이렇게 할 때 행복하거든. 이 나이 돼서 내가 이거 혼나고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애고가 절제가 안 돼서 술 막 먹고 술 먹을게 이런 척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네 하면서 자기 혼자 못 먹으니까 꺾잖아 타령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이랑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어떤 자기 통제나 이런 게 막 너무 외롭고 빈탕하고 내가 스스로 절제 안 되고 누구한테 구속받고 싶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래서 구속받고 그 구속에서 사랑을 느낄 때는 그런 사람들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하고 그것도 인생의 공부라. 구속이 괴로움이 되는 때가 와. 깨달은 사람이 아니거든. 깨달은 사람은 구속을 원할 때 해주고 즉시 놔주거든. 그러니까 구속한다는 것도 모르고 하는 아기들은 계속하거든. 하지만 이미 구속을 인정해서, 사랑을 인정해서 거기서 놓여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구속을 원할 때 해주지만 또 금방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있을 때 괴롭지가 않은데 일반 애고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서로 구속해. 결혼이라 매개친 언젠가 괴로움을 느끼고 헤어지네 만에도 싸우면서 싸울 수 있고. 한국 남성들이 집에 가기 싫다. 결혼 이후 남들이 구속의 그 정도가 계속 지속되고 강화되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부인이 그걸 놔줘버려야 되는데 할 때야 해. 너무 구속 안 해줘도 남편이 외롭지. 소속감, 그렇지. 소속감이 없지. 적당한 중도로 해주고 놓고 이거를 못하는 거야 애고가. 그래서 또 이혼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공부야.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야. 그러고선 구속이 없어지면 또 그때로 구속을 갈망해. 그래서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이걸 알아차림이 중요하구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 같은 경우 6번 결혼했다 이혼한 여자를 봤거든. 항상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네. 윤회 반복을. 그렇지, 그렇지.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마음을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괴롭다고 하고. 구속 당하고 싶어서 해놓고 구속 당한다고 괴롭다고 뛰쳐나서 자유를 원하고, 자유롭다 보니까 너무 또 구속해줄 사람 필요 없고.
이걸 못 알아차리면 계속 반복되고 그 애고가 죽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알아차리는 중요한 거지. 삶은 그래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같이 마음 공부를,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알아차리니까 그런 실패나 오류가 적고 얼른 공부가 되는데,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고통 겪고 살아 깨닫지 못하는 건, 아유, 마음을 관찰 안 하는 거야. 계속 밖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래서 계속 이러니 어떻게 공부가 돼. 아,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성장기 때 고전 같은 걸 보다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사자성어가 안태불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독특한 표현이고 글자만으로는 잘 이해도 안 되는 표현인데, 그게 공자 제자 안태가 정말 망하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공자가 인정한 사람인데 두 번의 그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뭔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말씀 들으면 느낀 게, 알아차림이 강하니까 이 반복된 짓거리를 이제 안 한 거죠. 그래서 안태불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되게 크게 와닿고, 근데 그전에는 그냥 아 이제 자기가 실수를 잘 안 한다 이 정도로 해석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알아차림. 그러니까 윤회가 안 돼. 마음의 윤회가 보려고 괴로운 게 있잖아. 그게 반복이 안 되는 거. 진짜 편했긴,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에 집중을 안 하고 자꾸 현실을 쳐다보는 아이들을 혼내는 이유가 있어. 내가 공부가 안 되거든. 나한테 운동 당분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마음만 보라는데 현실에 꽂혀 있어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현실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음만 볼 때, 보려고 할 때 집중력이 엄청 센데, 그거는 죽어도 깨닫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그렇게 되지. 얼마나 괴롭대. 마음 자체가 괴로운 덩어리라 집중하려고 하면 막 온갖 괴로움이랑 생각이 돌아가면서 못 보게 하잖아, 자기를. 그래서 그걸 무서운 집중력으로 봐야 돼. 세상이 다 유혹하는 거지, 마음 보지 말라고. 뭔가 저 지금 대화하면 희망이 생긴 게, 예전에 공부하고 높은 수력 연구할 때 그걸 뭔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막 뭐랄까 나름 재미있었거든요. 그 느낌으로 마음을 보면 괜찮겠구나. 그렇지. 그게 뭐냐면 해로운마야. 해로운마의 무서운 집중력은 오직 마음만 보고 그거를 맨날 연구하고, 자기 나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재밌었어 마음이.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날 내가 이해가 안 된 마음이 왜 그렇게 행동했지? 제가 그 마음이 그건데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내 마음 자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이나 뭐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미친 거지? 아, 이러다 보면 마음을 알고. 근데 그게 재밌었어. 연구원 같았어, 내가. 재밌지? 그래서,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하나씩 밝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것도 강의를 하고. 강의하니까 니들은 잘 알아듣고, 나보다 훨씬 잘할 줄 알았어. 근데! 기본기가 딱 된 상태에서, 그게 무슨 해야 되는데, 연구원의 자세가 안 됐었던 거네. 어, 그렇지. 그러면 연구원들은 그걸 한번, 나는 그걸 한번 알아내면, 허! 그렇구나 하면서 재밌어 또 하는데, 니들은 그걸 들을 때면 그런가 봐. 그게 엄청난 나는 고뇌 속에서 알아채려고 한 건데. 관심 있고 연구를 했던 테마는 거기에 연구했던 거에 대한 그 느낌과 단어와 정보들 다 기억하잖아. 재밌어서 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정도로 의식을 안 썼기 때문에 이라는 말씀이 헷갈리고 까먹고, 그때 그게 어떤 경험적으로 관련된 거지 이렇게 다 의식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막개명이 안 오고 유튜브만으로 공부하는 아가들 중에도 엄청 발군의 실력으로 공부된 아들이 있어. 그 아기들을 보면 다 깨달음을 찾아 찾아다니고, 뭐 심리학이 뭐 마음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했던 거야. 연구하고는 야 이게 뭐지 막 찾다가 내가 딱 얘기를 해주면 아 유레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무 관심 없던 애기한테 얘기하면 반갑다. 이러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냉소적이고 마음을 무시했던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씨앗이 다른 거야. 거기에 관심 있고 집중도가 있는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도 보면 정신이 온통 딴 데가 있는 아이들. 인정받고 막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막 우쭈루쭈거리고 세상 현실에 가 있고 보여지는 거. 헤라 엄마한테 막 보여주는 이런 거에 집중하는 아기들이 마음에 집중을 안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헤라 엄마의 삶을 보면 우리 아기가 나랑 2년 된지 몇 년이지? 7년 넘었지. 그럼 헤라 엄마가 헤라 엄마를 볼 때 마음
것에 집중한 걸 본 적 있어? 없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야, 이거 우리 공부된다 하면 그쪽으로 가지. 내가 뭐 다른 안전하고 뭘 이익을 얻고 이런 쪽으로 안 가. 무조건 공부되는 쪽으로. 마음 청산되는 쪽으로만 가지. 오직 마음만 쳐다보고. 너무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그러니까 영채님이 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죽으라면 죽겠어. 막 이렇게 하고. 목숨을 걸어, 막. 늘 그 생각을 하고. 딴 거는 뭐 조금, 아유, 그래, 뭐. 이런 식이야. 그럼 이런 질문이 이제 생겨요. 아, 우리도 해라, 엄마처럼. 그렇게 마음의 의식을 더 모으고, 뭔가, 마음을 제일 사랑하고, 그렇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게 의식을 쓰려고 당연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 태생 자체가 우리 그쪽 관심이 적고, 더 욕망에 더 의식, 마음이 많이 가있고, 이런 이 업식을 어떻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영채님이 오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아주 드물거든. 그러니까 아주 드물. 아무지 아주 드문 케이스야. 그래서 마스터 아기들 중에 그런 말 하나. 혜란님 같은 사람 처음 봐요. 근데 나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 좀 들었었거든. 되게 특이하다. 예전에도 심지어 나에 대해서 안티한 사람조차도 특이하다. 이랬거든. 그거 이제 조상의 의식이 물려받고 그래서 영채님이 온 거야. 영채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게 될 거야. 우리 아기들이 영채 마을에서 지금도 보고 있잖아. 체험담이나 이제 앞으로 더 보게 되고 너희들이 그 영채님의 기적을 더 경험하고 하면서 의식에 대해서 오직 의식만 사랑하게 돼 있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살아서 마음의 힘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가 그랬던 거야. 저도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 쪽 의식을 할당한다라는 게 계속 저항감이 있거든요. 뻑뻑한 거죠. 헤라 엄마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올인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게 근본적인 자기의 어떤 불신이자 동시에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다고 이거를 자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체 그냥 마음만 보게 돼 있거든. 그걸 알게 해준 게 영채입니다. 현실에서 알게 해준 거야. 다행이네요. 몇 년 안에 그게 안 돼. 못 깨달았는데 몇 년 안에 기적을 보고 신통을 보고 너희들이 그걸 정말 믿는다. 니네도 처음에 영채님 오시고 나서 충격받은 게 그거잖아. 정말 니네보다도 공부 안 한 초짜들이 와서 막 영채님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이럴 때 더 잘해 막 이럴 때 충격받잖아. 그러니까 그 의식의 힘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야.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 영채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아픔하고 인정하고 영채님 의탁만 해서 듣기만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까지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무시할 수 없었어. 명예나 이런 거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했다면 마음으로 의식으로 세상을 산다. 실제 본질은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만 보는 거야. 나는 그걸 너무 아니까 그걸 본 거고 우리 아기들은 두려운 거지. 너무 현실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영채님의 출연으로 이제 단기간에 옮겨갈 거야. 정말 다행입니다. 영채 그래서 내도 고민이 그거였어. 나같이 이렇게 해서 깨달으려고 힘든데. 혜란님 같은 그 의식 구조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천복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라서. 나는 이 공부하기 전에는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거든. 근데 이 공부하면서 나도 내에 대해서 재탐구가 된 거야. 나를 객관화하고 옛날에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합체돼서 보니까 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수치주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과대평가 가끔씩 하기도 하고. 근데 나를 객관화하고 대해서 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우 얘가 좀 일반인 의식과 많이 다르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궁금한 게 많은데 잠깐 쉬어가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뭐야? 너도 많이 먹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집에서는 라면이라고. 라면 먹었습니다. 혜란이 엄마 엄마랑 뭐 드셨습니까? 소고기? 맛있긴 했는데 좀 짰어. 짰어요? 그게 문제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이제 호환 벙어리가 뭐냐면 오시와 관련된 도시. 예, 후원이죠. 후원한다던가, 도시 대부분인 건데, 그거를 할 때, 영채마을 살다 보면, 많이 베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이 베풀 때, 마음을 이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애정을 뭔가 주는 행위를 할 때,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예전에는 전혀 뭐, 잘 못 느끼고 할 때는,
거 많이 막 사주고 챙기고 하면서 이게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부모로부터 학습받은 대로 원래 베푸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야. 물론 좋은 어떤 습관일 수 있지만 이렇게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기심이라는 것도 좀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베풀 때에도 사랑받고 싶어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가 되니까 오히려 이 뭔가 베푸는 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도. 우리 회원들 중에 정말 주구장창 일관되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아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시에 대해서 꼭 하고 사람들의 문제적으로 보는 거 설명을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고가 하는 모든 건 어차피 이기심이고 사랑받기 위한 행위예요. 다 그래.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에고의 모든 행위는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이미 공부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걸 알아, 그치? 근데 대부분 수치스러워서 그걸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사준다든가 뭘 만들어준다든가 뭘 자꾸 주고 하는 게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부끄러워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근데 그때 아주 기쁘게 그걸 받아주는 것도 보시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만 보시가 아니야. 주는 소를 부끄럽지 않게 되게 기뻐하면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요새 해방만 언박싱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엔 나도 그 중요성을 잘 몰랐어. 그리고 오히려 막 계속 주면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저렇게 줘도 되나? 그게 뭐냐면 마음에 대한 분별심이지,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조차도 아름답게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 마음을. 뭔가 줄 때는 사랑받고 싶어서 주든, 뭐 주고 싶어서 주든, 뭐 인정받으려고 주든,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게 그 마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다 보면 그 마음이 충분히 인정받으면 그때는 과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치 주지 않고 너 그거 그렇게 주지 마. 그거 뭐 애정기법이야. 이 말 자체가 이미 수치당한다고 느껴서 다시는 안 쓰거든 마음을. 애고는 상처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줘도 기쁘게 받아주면 행복하잖아. 행복하게 하다 보면 이 아기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전혀 표현 안 하고 이기심으로만 사는 애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후원하거나 보시하는 아기들보다는 안 하는 아기들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아기들은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 줄 줄 모르는 마음은 절대로 마음껏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받고 싶어서라도 표현하는 그렇지. 차원에서. 그게 해서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도 기꺼이 막 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사라질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도 요콩하라는 쪽도 안 주는 아기도 있어요. 그런 이기심으로는 그런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보시는 주는 건 무조건 아름답고 좋은 거고 그걸 줄 때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주는 거. 예쁘게 받아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받아주는 마음. 그거를 받아줄 때 수치를 준다거나 너 뭐 이까지 걸 뭐라고 줬어? 라든가 또는 뭐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유 애쓴다 라든가 그 사람을 뭔가 또는 받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존중을 안 한다든가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때 내가 주는 마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잘 받아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람 행복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남이 뭘 줄 때 잘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잠재의식이 열리고 감각에 대한 센서가 좀 회복되면 이타심과 이기심을 다 잘 느끼게 되잖아요. 저의 경우는 이기심이 선명하게 더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안 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주려고 할 때 예전에는 쉽게 보는데 이제는 턱 걸리는 거예요. 이기심이 이제 그러기 싫다라고 또 생각을 막 올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뭐 지금은 저는 그냥 꺾고 또 주려고 하고 뭔가 이상한 불편한 느낌 느끼다가 좀 사라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요새 많이 꺾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이기심을 인정해야 돼요. 당연히 난 받고 싶어. 근데 우리 아기는 이렇게 생각해. 주고 싶은 것만 좋은 마음이야. 이타심만.
받고 싶은 건 잘못됐다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싶은 내가 사랑이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거나 수치스럽고 이런 사람한테 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막 뭘 뭐 주면 막 좋고 막. 그래서 헤라 엄마 막 사탕이라도 하나 먹겠다고 우리 아기들 막 아 이렇게 그게 부모한테 막 누룽지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 받고 싶어 하는 나도 알고 보면 이기심이지만 이기심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인정하고 걔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기가 이타적인 나는 인정하면서 이기적인 나는 인정을 안 해준 거야. 여기서 내가 말한 그게 다른 이기심이란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서 줄 줄도 몰라. 그러면 절대 그 이기심은 고통받는 이기심이 되는 거야. 이 예쁜 이기심이 아니야. 예쁜 이기심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칭찬한테 막 청소해놨지. 엄마 나 잘했지. 아구 우리 애기 잘했어 할 때 이게 그렇게 쓰는 이기심은 이기심인가 동시에 이타심이야. 엄마는 편안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남한테 도움을 주는 행위는 그냥 이기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타심인 거야. 상대를 행복하게 하잖아. 진정한 이기심은 뭐냐면 남을 도와주지 않아.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무조건 네가 다 이해하고 다 받고 싶어. 그런 이기심일 때 그게 사실은 엄청 삐뚤어지고 절대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인정 안 하면서 주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미움으로 뺏기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죠. 이기심이 늘 계산을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되고 있는 나를 목격할 때마다 제가 또 수치를 주는 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아이고 정신아 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이런 거가 그게 또 요새 많이 혼자 출렁거리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알아차리는 게요. 계산하고 막 그렇게 분별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계산도 필요한 거야. 아무 계산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거 입장에서 그렇죠. 내일 엄마는 그런 거 없이 훅 환수시는 모습들 많이 보이시니까 너무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이기심, 명확함, 비열함 이런 애고들이 계산을 되는 거잖아요. 그런 한 자락을 보면서 아유 그냥 뭔가 자기 불만처럼 계속 올라오죠. 아니야. 그 아기가 너는 그 아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구나. 나는 사실은 그렇게 계산한 아기들을 보면서 그런 내 옆에 잘 와줬다. 아무 계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아기들이 잘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그게 뭐 이기적이라든가 계산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해. 근데 이제 그 계산을 내가 잘 못하고 어느 부분은 그냥 마음으로 딸려가니까 우리 아기들은 또 그런 계산도 좀 해주고 하니까 머리형 아기들이 아 잘됐다 고맙다 이렇게 느끼지. 그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뭐냐면 극단적으로 가는 게 문제야. 그거를 이제 우리 아기는 알아차니까 극단적으로는 안 간단 말이야. 조절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극단적으로 가서 다 계산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계산은 아기 필요하지. 알겠어. 계산을 잘해줘야 돼. 이런 거 못하니까. 잘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4차 산업 시대가 뭐 한 4, 5년 막 길게 10년이면 온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게 뭐 전기 자동차 뭐 자율 중에 그다음에 금융 어떤 테크놀로지 이게 막 5G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전공학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시점에 빵 터지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암호화폐 이런 거 저도 기술적으로 몰라서 그게 어디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는 그런 게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당황스럽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나 근심 걱정과 두려움 제 경험은 그렇거든요. 그 시대에는 내가 물론 원론적으로는 마음 잘 보고 뭐 사장 인연 닿는 사람도 잘 챙기고 내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그 에고가 뭔가 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맞이하지 이런 막연한 느낌들이 막 올라와요. 우리 또 마스터들 다 산 속에 살고 심지어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도 좀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 자체가 막연하긴 한데 근데 우리 아기가 그게 기운 거야. 세상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난리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5차 산업이에요. 영성 산업. 더 나아가고. 그렇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4차 산업이라고 진화된 그 산업에 지금 집중하고 그걸 막 발전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고차원 산업은 인간의 영이에요. 영을 깨우는 거. 영을 깨우면 안 되는 게 없거든. 다 되거든. 내가 원하는 게 다 부족이 되고. 내가 정말 인간이 왜 그렇게 4차 산업까지 하면서 살려고 그래. 더 행복하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영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뭐 4차 산업 아니라 뭐 뭐를 해도 그 재미와 행복이 깨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인간이 어떻게 보면 고도의 테크놀로지와 기술이 깨어나고 뭐 두뇌가 발달하면서 이 가슴으로 느끼는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봤잖아. 요즘 보면 곱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차원적 산업과 함께 어느 부분을 굉장히 옛날로 회귀하는 듯한 인간의 감성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트로트도 다시 유행하고 뭐 드라마도 옛날 거가 복구가 유행하고 심지어 어떤 드라마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는 뭐 외국에서 인기 있다고 하고 뭔가 인간의 그 감성 영을 깨우는 사랑을 깨우는 그런 쪽을 되게 갈망하거든. 그래서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서 가장 필요한 게 그런 어떤 인간의 내면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여전히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과 함께 그 5차 산업은 영성, 이 시대에 깨어나고 있을 것이고 모든 게 최첨단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있는 이 시대에 신통과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과학과 멀다고 생각하잖아. 가장 초고도 정밀화된 과학이거든. 인간의 의식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믿으면 다 되는 그것이. 근데 그게 이제 깨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우리는 그 한 축을 담당하게 돼요. 2차 산업의 한 축을. 그 지금 학생들